여유롭지 못했던 날을 돌아보고 그런 나에게 쉼을 선물해주고 싶다.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 일상을 벗어난 것은 참 잘한 일이건만 막상 갈 곳을 생각하니 한국뿐이다.
왜 진작 나에게 쉼을 선물하지 않았을까? 앞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쉼이거든. 나를 돌아본 하루, 주위를 돌아본 하루, 이제 난 나의 여행의 마지막 장소를 향하여 그동안 홀로 이곳을 잘 보듬어 주었구나. 너무 힘들고 지쳐 잠시 한 발짝 물러났을 때 날 위로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. 예나 지금이나 너는 내게 보듬목이 되어주는구나. 늘 한결같이.